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냉국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냉면 육수 300g짜리 3팩과 우이 2개를 준비해주세요. 쓴맛이 나는 양끝 부분을 도려내고 타원형으로 슬라이스해준 다음 얇게 채 썰어 놓습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라서 무더운 여름에 섭취하시면 좋은 채소입니다. 냉국에 들어갈 또 다른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세척을 마치고 절반으로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는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어서 쪽파나 대파도 썰어 놓고 마늘 두 쪽은 다져주세요. 국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마늘은 채망에 걸러서 사용합니다. 약간의 매콤함을 추가하시려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고추를 쓰게 될 경우 씨는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재료 손질을 마쳤고 다음은 국물 만들기입니다. 시판되는 냉면 육수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물 300g에 냉면 육수 900g으로 냉면 육수와 물의 비율을 3:1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구멍이 촘촘한 채망에 받쳐 마늘향을 입히고 식초 3스푼, 국간장 반스푼, 설탕 한 스푼 반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완성된 국물에 오이와 토마토, 청양고추, 대파를 차례로 넣고 깨소금 두 스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냉면 육수를 미리 살짝 얼려두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얼음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간이 약해질 경우에는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맞춰줍니다. 차갑게 해서 먹어야 제맛. 한국인의 여름에 아로새긴 음식 오이냉국입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만들어본 오이냉국에는 토마토를 함께 사용해보았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토마토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액의 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냉국 만드실 때 같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